21만 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Y파워입니다. DY파워, 은는 2014년 9. 동양기전 주식회사 유압기기사업부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2015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주요 사업은 건설기계장비에 적용되는 유압실린더에 대한 제조 및 판매업으로 주요 거래처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등이 있음. 유압기기는 3월 물결표사인 6월 성수기, 7월 물결표사인 9월은 비수기로 볼 수 있으며 10월 물결표사인 12월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완료되는 등의 요인으로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감소. 기업개요 대시 2014년 12월 DY 구동양기전의 유압기기사업부에서 인적분할되어 설립, 2015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유공압기기 및 유공압기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 중. 대시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가운데 수출 비중은 70% 이상이며 주 매출처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진이, 히테치 등임. 대시 유압기기 부문 국내 1위 업체로 해외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통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 시장을 확보 중임. 재무 대시 미국향 유압기기의 수출 호조에도 국내 수주 정체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국내 건설 투자 증가와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촉진 정책, 미국의 인프라 투자 지속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2년 11월 25일 14시 37분 기준 장중 DY파워의 시가총액은 143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DY파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91위입니다. DY파워의 상장 주식수는 1104만 1708주입니다. DY파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Y파워의 퍼은 7.8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9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6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9배, 21,99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3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9번지억 원, 355억 원, 4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1번지억 원, 254억 원, 311억 원입니다. DY파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1번지 37%이고 유보율은 3874.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9.71이며 전일 대비해서 1.62마이너스 0.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03마이너스 0.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Y파워의 2022년 11월 25일 14시 3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2,9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400원보다 5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6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DY파워의 종가는 12,950원이며 주가가 DY파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Y파워의 종가는 12,950원이며 주가가 DY파워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0%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DY파워는 거래량 17만 9,71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8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만 7,500 신한주, 키움증권에서 2만 2,74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6,156주, 유한타증권에서 1만 6,10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4,50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7,91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151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91주,
유한타증권에서 16,200주, 유진증권에서 1,1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4,34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7,08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DY 파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